머리를 식히는 타임. 오늘은 정말 머리를 식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전에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OLPC, One Laptop Child. 랩탑 차일드입니다. 이게 이제 MIT 미디어랩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미디어랩이고 여기에 한국인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도 몇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4명이 참여했어요. 4명의 한국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겠네가 이 모토예요. 이 만나는 어린이들이 서로와 서로를 만나는 방법, 길, 수단, 도구, 그게 랩탑입니다. 그게 랩탑이에요. 노트북 컴퓨터죠.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 조그마한 랩탑입니다. 지금 이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디자인에서 2007년도에 프로토타입이 나왔던 거죠.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까지 몽땅 다 새로 처음부터 무의 상태에서 새로 다 설계를 한 겁니다. 또 이것들의 목표, 왜 이런 걸 하느냐는 거죠. 왜?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 첫째, 저개발굴, 그러니까 돕는다는 거죠. Helping children. Children in underdeveloped world. 이것일 것이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다. 혹은 children 기회를 제공한다. 그죠? Give an opportunity.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냥 아이들에게 to become computer engineer. 컴퓨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혹은 런 코딩,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여기 이미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의 목표일 것이다. 이건 역시도 아닙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왜 요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Go. What? is the purpose of OLPC.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받아 각각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겠지만은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여를 할 때의 목표는 이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죠? This is the only way to prevent 전쟁을 막고 and 또 뭐예요? to reduce inequality 불평등 among nations and among people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전쟁을 막거나 혹은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겠죠. 사법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뭐 각용각색의 불평등이 있을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니까 그것이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도구는 컴퓨터를 배우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영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도구도 물론 그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연결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킹 인터넷이 없더라도
메시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니까 그냥 P2P예요. 어디 쓰든지 P2P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니까 공간 좌표 스페이스 코디닝. 공간 좌표에 기초를 해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OLTC의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이 바로 메시 네트워크이죠. 인터넷은 부차적이에요. 물론 인터넷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도 되고 물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앨리스가 가까이 있는 밥에게 연결하고 밥을 통해서 찰리 연결하고 찰리 통해서 데이브 연결하고 연결해서 엘가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 되는 거죠. 그럼 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철수도 나오고 길동이도 나오고 그리고 좀 나가면은 뭐 시진핑도 나오고 진핑이도 나오고 그죠? 다음에 샤오핑도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온 세상 의미를 다 만나보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국가들 간의 전쟁을 막고 그리고 불평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면은 서로가 다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친구가 되면은 굳이 서로 싸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서로 만나다 보면은 이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과 제도, 로, 그리고 시스템, 사회적 약속, 그죠? Social agreement, agreement, 그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럽게 왜냐니까 어린이들이 7살짜리부터 뭐 6살부터 5살부터 쭉 자라나면서 다 같이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어른들까지 쭉 수십 년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다양한 법이나 제도나 국가적 조약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떤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형태의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OLPC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게끔 하는 거죠.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고 나면서 자라면서 만나는 도중에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 지나다 보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OLPC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6년 아주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전에 시작되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사라졌어요. 어떤 기치만 남겨놓고 어떤 이상과 신념과 지향점, 목표만은 남겨놓고 프로젝트 자체는 소멸했는데 그럼 이게 사라졌느냐 하면 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명맥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간 웹이라고 하는 데를 가지고 있고 공간 웹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시 네트워크 그게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모듈을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어디쯤인가 교육 모듈이 있어요. 어디쯤 있으려나 마켓 메디슨 지나고 좀 더 내려와야 되나요? 가버멘트 모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 내려왔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듀케이션 있잖아요. 이름은 오픈랩입니다. 오픈랩. 오픈랩은 오피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그죠? 레버토리 약자예요. 오픈랩. OLPC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오픈랩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인데 요거는 10년 전의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발전시켜서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없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되어서 유치원 과정, 킨더가르튼. 킨더가르튼은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0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세부터 시작되는 킨더가르튼과는 유치원. 유치원 각각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펑션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몽땅 다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왜 안 내려오나요? 세컨더리 스쿨 2년에서 5년 정도,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과목들과 이런 것들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요.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생략됐습니다. 그런데 요 모든 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관통하는 하나의 물리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오픈랩이에요. 오픈랩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블록스, 구글에서 만든 블록스란 게 있어요. 이거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오픈한 지가. 물론 시작을 한 지는 꽤 됐는데 그나마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구글 블록스입니다. 회로도예요. 회로도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로봇을 조립을 하고 버튼들 다 이런 것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것들이 아주 간단한 회로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보다도 더 간단한 그러한 종류의 회로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런 꼬마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교재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게 오픈랩,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런데 이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정말 재밌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10년씩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보드이긴 하지만 4, 5년 가지고 놀면은 좀 물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조금 내려서 볼까요?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두이노 보드 하고, 그리고 여기 아두이노 보드예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로보틱스, 간단한 로봇, 자동차,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아두이노 보드로서 구성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죠? 이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고, 이때 쓰는 우리 랭귀지가 이제 루아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될 거예요. 루아. 루아 랭귀지. 루아 랭귀지가 바로 이러한 용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해요. 그럼 어린이 시절에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해요. 어린이 때는 스크래치. 스크래치 랭귀지.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끌어다 붙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개발해서 MIT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MIT에서 개발했거나, 그렇죠. 예? MIT에서 개발하는 수준이고, 요 단계를 조금 넘었으면은 앱 인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구글에서 개발해서 MIT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구조는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코딩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 쓰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아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도 넘어 썼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쓴, 스마트폰을 이용한 로봇 쓰려 하는 거죠. 이런 거. 스마트폰을 직접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훨씬 아두이노 보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드론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드론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등 넘어서 이제 대학까지 연결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 단계 넘어서서 또 만들어낸 경우.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이거 플랫폼 전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도 만들고, 법원도 만들어보고, 대학원 수준에서 국세청도 만들고, 특허청도 만들어보고 다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오픈랩이고, 오픈랩은 각각의,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각각의 수준에 맞는 그런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텐츠를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컨텐츠는 어떻게 제공하게 될까요?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어셈블리 킷을 제공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죠? 퍼 로보틱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렉처 컨텐츠죠. 강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왜냐니까 교사가 지금 없잖아요. 로보틱스를 초등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은 그거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거기를 다 투입될 교사가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 형태로 제공하게 될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학사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시작을. 미니스트레이션, 스펠링 비슷할 겁니다. 어버 러닝. 그래서 이거는 시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without 테스트. 아무런 시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얼마만큼 공부했고 얼마나 학습성 지도를 이루었고 적성이 무엇이고 향후 진로는 어떤 것이 적합할지가 다 파악이 됩니다. 시험을 치지 않고서도 그게 돼요. 예. 그렇게 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머신러닝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OLPC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여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머신러닝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블록체인 중에서도 4세대 기술인 오픈해시 기술이죠. 오픈해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 이것이 합쳐진 것이 오픈 랩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만나보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수 있도록. 그러죠? 요네 가지에 또한 가지 빠지면 안 되겠죠? 서로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SNS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NS 시스템. 요네 가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는 다른 형태의 SNS 시스템을 저희가 선보일 거예요. 곧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요 SNS.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SNS 시스템. 여기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구성되는 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픈랩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으려나요? 한 3천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3천 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아마 6천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개 있으려나? 4천 개 정도 있으려나? 아마 4, 5천 개 정도 될 거예요. 일단 4천 개로 갈게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 뭐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2년제, 3년제 합해서 대학. 여기에 각각의 요 오픈랩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조그만한 랩이 들어가는 거죠. 랩. 그죠? 실습실. 여기 실습실에서는 로보틱스 실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종 강의, 프로그래밍, 코딩, 그리고 영어와 수학의 기본적인 거, 논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럼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꾸준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컨텐츠 과목이 대략 볼까요? 비디오 매니저에서 플레이리스트. 지금 2100, 2000, 대략 2200개 정도가 되겠네요. 2200개 정도고,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대시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목들입니다. 보시면은, 대학원 과목부터 해서 중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마치게 되는 중고등학교를 합친 거 중급이에요. 초급은 초등학교입니다. 초급에서 공부해야 될거 초급 1년 차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중급 1년 차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 되겠죠. 2년 차는 2학년, 4년 차에 공부해야 될거 중급 초급 4년 차, 3년 차쭉 해서 초급 1년 차부터 해서 그죠? 그리고 숫자와 논리 이런 것들이 논리학입니다. 초급 3년 차, 4년 차, 1년 차, 2년 차, 1, 2, 3, 4년 차다 각각의 숫자와 논리 수학과
논리학과 영어를 합친 과목이에요. 이게 이 과목 하나로 영어, 수학, 논리학 세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도 당연히 있죠. 인벤트, 앱 인벤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앱 인벤트, 스크래치 코딩도 있고 통계학들도 있고 영문법도 있어요. 영문법도 있고 영수학이라고도 있습니다. 영수학은 영어와 수학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알지브라,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그리고 통계학도 있고 이제 데이터 과학이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구글의 텐스플로우라든가 스탠퍼드 대학의 AI 포 로보틱스, 그리고 버클리 대학, 또 스탠퍼드 대학 이런 인공지능 과목들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저희가 만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2200개 정도 돼 있고 목표는 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800개를 더 해야 돼요. 2800개를 더하면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미래 사회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소양, 그죠?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뭐 은행원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지만은 미래 사회에도 그럴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20년 뒤에도 지금의 은행이 있을까요? 지금의 보험사나 국세청이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20년 뒤에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지식과 소양들을 다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가 있고 사이클 JS와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도 들어가 있고 그죠? 대학원 수업까지 쭉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공되어지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키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구글의 블록스라든가 아두이노 보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될 거고 컨텐츠는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브 러닝,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록 위조되지 않을 수,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겠죠? 그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록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머신러닝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에 관한 강의도 이미 다 올려놨잖아요. 요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요 코어 모듈에서 이 펑션들입니다. 그죠? 이 펑션들을 다 임플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 쓰여 있는 걸까요? 이건 오픈소스니까 전 세계 어떤 학교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하나로 묶는,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고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큰 학교에 편입되는 거죠. 굉장히 큰 학교.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그죠? 요것들은 다 온누리에 편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온누리. 그죠? 전 세계의 모든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의 터전에 모으겠다는 것이 요 오픈에듀 플랫폼의 교육 모듈. 그죠? 코어 모듈 중에서 라인 여기 있는 오픈랩입니다. 오픈랩이 목표하는 바고 오픈랩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그리고 강의 컨텐츠도 수년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2-3년간은 꾸준히 해나가야 되고 다행히 떠디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2020년도 정도면은 이것이 결실을 봐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오픈랩을 이용을 해서 이 넓은, 널찍한 배움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굉장히 재밌겠죠? 요거 이제 코딩, 코드 프레임 요거 임플멘테이션 모델은 올해 중으로 나옵니다. 2018년 중으로 완성돼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테스트 프로젝트도 아마 올해 빠르면 2019년 초부터 한국의 몇 군데 학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한국에서 테스트 진행하고 한 1년간 진행하다 보면은 나머지 컨텐츠도 완성이 될 거고 그럼 2020년도 1년 반 남았죠? 1년 반 뒤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오픈랩을 이용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이 SNS입니다. 이 SNS에 대해서 다음 멋있다 머리 식히는 타임에서 우리가 만든 SNS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